나경리 3일째입니다. 예. 술 좀 많이 가고. 좀 늦잠을 잤습니다. 저 식사하라고 저기 앞에다 갖다 놨는데 좀 가져오겠습니다. 예. 일단은 이게 또 산 목숨이니까 또 밥은 먹게 됩니다. 예. 반찬? 그래도 저 그렇게 아이고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 피곤하네 이거. 얼굴이 많이 부었네. 먹은 것도 없는데 결국 부었나. 아, 제가 격리해도 먹는 건 먹는다. 예,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아이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선생님들이 소문 들었는지 안 오신대요. 예,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이게 지금 예, 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가족들도 어딜 못 갑니다. 예, 이게 문제예요 지금. 예, 아이는 지금 저랑 똑같이 계속 집에만 있습니다.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상황이. 아이는 좋을까요 나쁠까요? 공부를 안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참 나 이거 오늘은 좀 조금 움직일 생각입니다. 계속 누워 있었더니 아유 3일 누워 있었더니 이제 못 누워 있겠네요. 너무 깔아져가지고. 예. 위로 식탁. 야 이거 보세요. 야 예술 아닙니까?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정성 어린 식사 함께 대접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. 송년아, 코로나.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. 마음 고생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. 예,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어플을 깔았습니다. 예, 이게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플을 깔아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열 체크하고 몸 상태를 이렇게 저 어플을 통해서 보건소에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뭘 주셨는데 일단은 격리 통지서 이렇게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되고요. 자가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이제 따라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. 예. 일단은 손소독제 주셨고 크림젤 주셨고 그리고 비말 차단 마스크 그리고 이거 저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? 이거 이 마크? 예 이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거 나오는 그 마크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거 아닌가요? 여기에다가 뭐 제가 썼던 물건들 이제 버려야 될 물건들을 여기에 이제 버릴 걸 담아서 확실히 봉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알고 있기는요.
존나 이거 참나. 아니 나 이거 진짜 이거 이 마크 여러분 아시죠?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정말. 이거 아유 이거 나 처음 만져보네 이거. 어? 이야 아이고 참. 그래도 참 살만한 나라네요. 이렇게 참 국가에서 다 관리해준다는 건 제가 고마운 거 아닙니까? 나 이거 참. 아유 그래도 저 커피 한잔 해야죠. 예. 이제 외롭네요 좀. 예. 웃음밖에 안 나. 웃음밖에 안 나요 지금. 예. 아무쪼록 저 그때까지 한번 정말 좀 자가격리 철저히 지켜가지고 아무 일 없이 예,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조심하세요. 지금 제 라디오를 대타 태진 씨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데 모니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되게 잘합니다. 예. 그러니까 50명 소리 안 나왔으면 제가 OX 틀렸기 때문에 바로 땡치려고 그랬는데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잘하세요. 예, 생방송입니다. 오늘 5일째인데 이게 좀 지겹네요. 아우. 자,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갑니다.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가시겠습니까? 네. 아우, 사람이 계속 잠을 자야 되네. 아우. 100세 시대죠? 다음 중 100세를 뜻하는 한자어는 무엇일까요? 1번 상수, 2번 망백, 3번 백수, 셋, 둘, 하나. 아, 틀릴 운명이셨네. 나도 백수인 줄 알았네. 아, 상수. 예. 안타깝습니다. 조금 어려웠나 봐요, 이 단계 문제. 제가 이거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예,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. 다음 주. 천만이 넘으면 다시 한번 나오셔서 1집 가수 이병헌 씨가 노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주셨고. 뭐 하실래요? 증기기가 작죠. 증기기가 작습니다. 예. 10만 원이나 아니면은 2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물품들을 보내오는데 지금 앞에 왔거든요. 제가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
처음엔 좋았는데 그냥 한 6일 정도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많이 좀, 좀 답답하고 예, 지칩니다. 가뭄에 담배라고 또 이렇게 보건소에서 예, 구청에서 이렇게 또 힘내라고 이렇게 물품들을 보내주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굉장히 큰 박스 왔거든요. 일단 한번 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박스를 열면 예 지금 이게 상당히 저 많은 예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게 먼저 이게 김이 김이 들어있고요. 예 그 다음에 쌀이 들어있습니다.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혹은 몰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즉석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즉석밥 예 이렇게 진짜 고맙네요. 나 이거 무슨 밖에 안 나가지고 자 그리고 즉석 미역국 예 미역국 이렇게 또 김치찌개 야 진짜 역시 또 부대찌개 지릴까 봐서 또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까지 예 보내주셨고 참치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예 이거 뭐 이 정도면 한 달도 보내겠는데요. 그다음에 햄 이거 햄 예 그리고 즉석밥 이렇게 묶음으로 여섯 개짜리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카레가 예 아이고 나 진짜 카레가 여기까지 야 미치겠네 카레 야 이거는 부모님도 이렇게 안 사줄 거래요? 10개 야 이걸 10개를 보내주셨어 10개 야 진짜 눈물이 나네요 예 그리고 라면을 박스로 이렇게 박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은 이제 뭐 나중에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예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와 정말 이건 이 라면 아니 진짜 이것만 받아도 이거 힘이 납니다 정말 이거는 아니 이걸 보니까 너무 웃겨요 지금 제가 아니 진짜 아무도 이렇게 안 챙겨주는데 아니 국가에서 이렇게 나를 챙겨준다 생각하니까 그동안 조금 서운한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싹 없어졌습니다 예 진짜 정말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내주네요 정말 예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아우 감동입니다 감동 예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리얼로 와 보건소나 이 구청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예 우리 보건당국 그리고 우리 또 일선 구청 이런 데서 예 또 고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 케이크도 되게 이거 쓸모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챙겨주고 물건도 제대로 보냈네.